안녕하세요 여러분! 나! 자, 오늘은 제가 재미난 걸 들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갑오부가 프로젝트의 3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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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탄 쉐이딩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쉐이딩 편을 준비를 하면서 거의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구매를 했어요. 로드샵에서. 로드샵에서 구매를 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제품 1위, 2위, 3위를 뽑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여러분은 쉐이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쉐이딩은 즉 그거죠. 말 그대로 한국말 번역하면은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얼굴에 그림자를 흉내를 내서 턱을 더 날씬해 보이고 이제 코를 더 높아 보이고 때로는 이제 이런 헤어라인까지 정리를 해서 얼굴을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페이크를 만드는 화장품이 바로 쉐이딩입니다. 네. 그래서 쉐이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역시나 그림자와 얼마나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얼굴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 그림자 있잖아요. 네. 얼굴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 그림자를 얼마나 똑같이 카피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보통, 너무 색깔이 많아요. 색깔을 너무 많이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너무 붉은 톤이라던가 너무 옐로우 톤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은 일단 채도가 높으면 그림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채도가 낮은 제품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할 점은 본인 얼굴이 밝다면 밝은 그림자, 본인 얼굴이 어둡다면 어두운 그림자의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완벽한 쉐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소장하고 있는 15개의 쉐이딩 제품 중에서 가장 채도가 적당하고 밝기도 적당한 제품들을 골라서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볼까요? 하! 네, 외관상 겉으로 보이는 컬러들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붉은기 많은 애들이 이쪽에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츠스킨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디올 거, 그 다음에 얘는 홀리카홀리카, 그 다음에 토니모리 7호,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미샤 거고요. 미샤랑 그리고 이니스프리, 이 정도까지가 조금 붉은기가 많은 애들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적정 중간 톤에 있는 애들이 이쪽에 있는데, 얘는 지금 네이처 리퍼블릭 건데, 깨졌네요. 슬퍼라. 네이처 리퍼블릭 거.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더 페이스샵 쉐이딩. 그 다음에 얘는 제가 미국에서 사온 밀라니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토니모리 5호. 요렇게가 이제 중간 톤인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옐로우 계열로 넘어온 애들이 지금 에뛰드 하우스 거. 네. 그 다음에 캔디돌. 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바닐라 코 제품입니다. 네, 요렇게 봤는데요. 일단 외관상 보이는 걸로는 이런데 지금 하나하나 A4 용지에 한번 발색을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일단 레드 계열이라고 생각되는 애들을 모아봤는데요. 토니모리 7호, 그 다음에 이츠스킨, 홀리카홀리카, 이니스프리 디올. 얘네들이 조금 레드 계열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반면 옐로우 계열 애들입니다. 옐로우 계열 애들 같은 경우는 네이처 리퍼블릭, 캔디돌, 바닐라코, 에뛰드 하우스, 토니모리 5번, 터페이스샵, 미샤 같은 애들이 지금 옐로우 계열로 지금 판명이 났고요.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톤이 구별이 가죠. 그러니까 보통 쉐이딩 같은 경우는 자기 얼굴에 생기는 그림자를 따라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기가 좀 붉은 편이 얼굴이 좀 붉다. 붉은 편인 경우는 레드 계열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좀 옐로우 계열이다 싶은 분들은 옐로우 계열 블러셔를 사용을 하시는 게 얼굴에 더욱더 자연스러운 그 톤에 맞는 그림자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지금 무작위로 그냥 레드와 옐로우로 나눠놓은 거고요. 얘네들은 이제 톤별로 이제 밝기별로 좀 정리를 해본 발색들이 요겁니다. 지금 레드 계열에서는 제일 밝은 애가 이츠스킨 거였고요. 제일 어두운 애가 이니스프리 겁니다. 즉 자기 얼굴이 좀 붉고 어둡다 싶으신 분들은 이니스프리를 사용하시면 맞겠고 자기 얼굴이 붉은데 좀 밝다 싶으신 분들은 이츠스킨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레드 계열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옐로우 계열을 보시자면은 옐로우 계열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분류를 자세하게 해봤어요. 일단 옐로우 계열 요 4명이 확실한 옐로우 계열 애들이거든요. 일단 여기선 바닐라코가 제일 밝죠. 그 다음에 네이처 리퍼블릭, 그 다음에 캔디돌, 그 다음에 에뛰드하우스 순으로 밝기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자기 얼굴이 조금 밝다 싶으신 분들은 바닐라코, 네, 자기 얼굴이 조금 어둡다 싶으신 분들은 에뛰드, 물론 옐로우 계열에서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 세 명이 지금 베스트 후보에 올라 있는 놈들입니다. 네, 왜냐? 얘네 같은 경우는 옐로우 계열이라고 하기에도 아니면은 레드 계열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즉 중간 톤을 가진 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자면 토니모리 5호, 그 다음에 미샤꺼, 그 다음에 더 페이스샵 쉐이딩이 지금 핑크와 핑크톤, 옐로우톤 어느 쪽에서 속하지 않는 그냥 적당한 톤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로 제가 따로 모아봤습니다. 여기서 제일 밝은 건 역시나 토니모리 5번이고요. 그 다음에 더 페이스샵 같은 경우가 조금 어둡고 탁하고 미샤 같은 경우는 조금 채도가 높네요. 네, 이렇게 지금 A4용지 발색을 통해서 지금 얘네들의 그 갖고 있는 그 채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멀리서 봐도 보이죠? 이쪽 애들이 조금 붉은 애들이고 이쪽 애들이 조금 노란 애들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지금 레드 계열의 팔뚝 발색을 보실 건데요. 첫 번째로 바른 게 이치스킨, 두 번째가 홀리카홀리카, 세 번째가 토니모리 7번이고요. 네 번째가 디올 제품, 다섯 번째가 이니스프리 제품입니다. 역시 종이 발색이랑 살 발색이랑은 확실히 틀린 게 지금 보시면은 나 은근히 기대했던 지금 이니스프리 게 생각보다 광택이 많아요. 이게 빛으로 보면 지금 좀 반짝반짝거리거든요. 얘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렇게 광택이 있는 제품은 아무리 채도가 낮아도 일단 살에 올라갔을 때 빛을 많이 반사하기 때문에 쉐이딩의 기능을 잘 못하죠. 그래서 일단 이니스프리 나가리. 나가리고 평소에 토니모리가 가운데 있는 녀석이죠. 토니모리가 좀 많이 붉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어쨌든 제일 발색은 좋아요. 1번, 2번보다 3, 4번이 좀 진하네요. 진하면서 붉어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이제 베스트를 꼽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2번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2번. 네, 2번 다음은 옐로우 계열 4개의 발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닐라코, 두 번째는 네이처 리퍼블릭, 세 번째는 캔디돌, 네 번째는 에뛰드하우스 제품이고요. 지금 명백하게 어때요? 2번 제품이 너무 광택이 심하죠? 일단 2번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입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펼감이 좀 있어서 살 때 좀 걱정을 했는데 역시나 피부 발색으로 봤을 때 광택이 심해서 쉐이딩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번 바닐라코 거 같은 경우는 일단 톤은 적당해요. 발색도 좋고. 오히려 3, 4번에 비해 조금 핑크톤인 느낌이 나는데요. 쟤는 제일 불편한 게 이렇게 돼 있어서 불편해요. 웃기죠? 지금 나 요거 썼거든요. 여기는 하이라이터, 그 다음에 중간톤, 쉐이딩 이렇게 해서 얼굴에 바르는 제품인데 불편하죠. 아무래도 쉐이딩만 쓰기에 여기만 긁어서 쓸 수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조금 색 조절이 가능하다는 면에 있어서 얼굴이 좀 밝으신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미니멈이라서 이거보다 더 어두워져야 되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러나 얼굴이 하얗신 분들에게는 추천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시 발색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캔디돌이죠. 캔디돌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다른 제품군들에 비해서 어둡죠. 그래서 저한테 어울리는 거 봅니다. 네, 저는 얼굴이 좀 까마거든요. 그래서 캔디돌 같은 경우가 제일 네, 좀 어둡고요. 광택도 별로 없죠. 마지막 게 지금 에뛰드하우스 건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광택이 거의 없고 톤도 적당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옐로우 제품군들이 확실히 레드 계열 제품군들에 비해서 호감이 갑니다. 레드 계열은 아무래도 글쎄요. 제 생각에는 동양인들은 조금 빨간 얼굴보다는 노란 얼굴이 많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빨간 애들을 사기보다는 난 차라리 이걸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번, 4번이 좋습니다. 2번은 나가리. 빠이빠이. 네, 마지막으로 중간 톤이라고 말했던 세 개의 제품을 지금 발색을 해봤는데요. 아, 첫 번째 토니모리 보이시죠? 겉모습은 되게 좋았는데 사실 발색을 해보고 나니까 광택이 엄청납니다. 광택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런 광택 같은 경우는 아무리 얼굴이 하얀 사람이 썼다고 해도 이건 뭐 하이라이터 정도의 광택이니 쯧쯧. 지금 봤을 때는 미샤가 가운데 게 미샤 거거든요. 더 페이스샵 같은 경우에도 광택이 은근히 조금 있는데 미샤에 비해서는 확실히 광택이 강하네요. 여기서 봤을 때 일단 채도면에 있어서는 더 페이스샵이 조금 더 채도가 낮은데 광택면에 있어서는 미샤가 무광택으로 참 좋습니다. 네, 1위가 미샤, 2위가 더 페이스샵, 그 다음에 토니모리 5호는 나가리를 치겠습니다. 네, 일단 종이 발색과 팔뚝 발색을 비교해본 결과 레드 계열에서 순위를 좀 매겨봤습니다. 일단 이니스프리는 광택이 좀 강해서 나가리를 쳤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광택이 제일 덜한 홀리카홀리카가 일단 1등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은 토니모리. 토니모리는 홀리카보다 너무 채도가 높아서 너무 빨개서 나가리를 좀 쳤고요. 그 다음이 디올, 4번이 이치스킨. 이치스킨 같은 경우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광택도 있고 색깔도 너무 빨개서 얘에 비해서 나가리를 쳤습니다. 일단 레드 계열의 1인자는 홀리카홀리카님이 되셨겠고요. 이분입니다. 홀리카홀리카. 가격 미친듯이 저렴하죠? 얘 같은 경우는 주얼라이트 불려서 7번 밀크티 브라운 쉐이딩입니다. 가격 얼마였지? 5,000원이었나? 완전 싸잖아요. 나 이거 되게 좋아해, 이 브랜드. 어쨌든. 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옐로우 계열에서의 1인자는 누굴까요? 일단 네이처리퍼블릭은 아까 봤듯이 너무 광택 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근데 조금 호불호 갈릴 것 같아요. 캔디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일 어두워서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일단 제 피부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제 피부는 어둡잖아요. 그래서 캔디돌이 제일 좋고 만약에 자기 피부가 좀 밝다 싶으신 분들은 바닐라 코를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발색도 좋고 광택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톤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니까. 근데 어쨌든 제 기준으로는 여기선 캔디돌이에요. 에뛰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캔디돌보다 채도가 좀 높고요. 지금 종이 상태에서도 좀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캔디돌의 요 녀석이 1등을 먹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가격은 조금 있어요. 아무래도 일본 수입 제품이기 때문에 현재 뷰티팝인가 거기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가격은 2만원대였나 3만원대였나 그랬을 것 같아요. 읽어보실까? 아, 캔디도르 샤딩구 파우다 페이스 파우다 와타시 니혼고 데키마스네. 저 일본어 잘합니다. 오타쿠기 때문에. 네, 페이스 파우다 캔디도르 파우더가 지금 옐로우 계열에서 1등을 먹었습니다. 네, 다음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중간톤 계열. 아까 기대를 좀 많이 했던 애들인데 토니모리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발색 완벽한데 살에 올라가니까 너무 광택이 심했죠. 나가리. 그 다음에 더페랑 미샤가 1, 2위를 다투고 있었는데요. 굳이 뽑자면 미샤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더 페이스샵 같은 경우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떨어져서 좀 아쉬워요. 그래도 뭐 길 가다 구매해 볼만한 녀석들이기 때문에 얘네는 공동으로 올라가도록 해보죠. 미샤, 빠밤, 그 다음에 더 페이스샵. 네. 케이스는 마치 슈 우에무라 짝퉁인 것 같은 케이스인데요. 뭐 다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미샤 더 스타일 디파이닝 블러셔 샌디 브라운 컬러입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더 페이스샵. 어디 써있냐? 아, 09호 시나몬 드림입니다. 동시에 올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금 1차를 모두 거쳐서 승리한 자들을 모아보도록 할까요? 토너먼트야, 지금 토너먼트. 여기서 이제 1, 2위를 다툴 녀석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지금 네. 자리를 바꾸도록 하지. 넌 여기. 넌 여기. 자, 초점을 맞춰보고. 자, 일단 레드 계열에서의 1인자 홀리카 홀리카, 옐로우 계열에서의 1인자 캔디돌 캔디돌이 됐어. 그 다음에 중간통 계열에서의 1, 2인자를 미샤와 더페이스 샵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직접 턱 발색에 들어가겠습니다. 턱. 내 턱이랑 내 코랑 발라서 아 이거다 싶은 것들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과감하게 피부에다가 발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게 홀리카 홀리카, 그 다음에 요게 캔디돌, 요게 미샤, 요게 더페이스샵이에요. 확실히 얘네 중간톤 계열이 위에 있는 애들보다는 채도가 좀 낮죠? 내가 봤을 땐 미샤야. 1등은 미샤네. 왜냐? 지금 얘는 지금 거울로 자세히 보시면 약간 광택이 좀 더 있어요, 미샤보다. 좀 더 밝기도 하고. 결국 결론이 이렇게 좀 쉽게 나버렸네요. 아, 미샤구나. 미샤. 자, 그럼 미샤로 발색을 해볼게요. 네, 미샤로 턱에 쉐이딩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턱 쉐이딩에서 중요한 거를 여기로 보거든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모르겠어. 저 옛날에 코스프레 할 때 여기를 딱 진하게 잡아주고 위로 갈수록 풀면은 딱 정면에서 봤을 때 이 턱이 되게 여기가 확 잡으니까 여기가 되게 V라인 같이 보여서 좋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좀 티나긴 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금방 이렇게 드러날 때 보이는 데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연스러운 건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제 블로그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성형화장이나 코스프레 쪽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팁을 주자면은 전 여기서부터 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시작을 해서 딱 앞에서 봤을 때 V라인이 될 수 있게 여기를 딱 잡는 거죠. 딱 잡고 위로 올라가면서 쉐이딩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풀어주셔야죠. 이렇게. 어때요? 근데 이 솔직히 쉐이딩이 뭐 이거 해봤자 얼마나 턱이 없어 보이겠어요? 그냥 조금 기분 좋아지려고. 다들 알지? 걔 왠지 바르면 내 턱이 없어진 것 같잖아. 그지? 지금 제 원래 피부톤이랑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채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적당한 그림자를 만들었네요. 네. 앞에서 보시면은 조금 티가 날려나? 네. 보시면은 어쨌든 이쪽에 여기서 이렇게 딱 잡아줬기 때문에 턱이 조금 더 뾰족해 보여요.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없는 데에 비해서 확실히 이쪽이 조금 더 그림자가 지고 그렇게 됐죠. 자, 그러면 코 쉐딩 잘하는 법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준비하셔야 할 브러쉬는 코 쉐딩은 귀찮을 때는 저도 손으로 많이 하는데 웬만해서는 브러쉬를 사용을 해요. 왜냐면은 손은 좀 얼룩이 지기가 쉬워서. 네. 일단 필요한 브러쉬는 그냥 요 조그만한 그냥 브러쉬랑 얘는 사선 브러쉬. 사선으로 된 통통한 브러쉬예요. 이 조그만 브러쉬 용도는 좀 자세한 걸 잡기 위해서 쓰고 얘 같은 경우는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그라데이션 하기 위해서 쓰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미샤의 요 녀석을 가지고 네, 한번 손등에 한번 이렇게 덜어주셔야 돼요. 코 같은 경우는 살짝만 지나가도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손등에서 이렇게 한번 브러쉬 전체에 골고루 고운 입자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전체 한번 쓸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눈두덩이를 따라서 이 뼈잖아요. 여기가 지금 뼈가 없는 군형인데 여기를 따라서 한번 싹 내려와 줍니다.
워낙에 지금 자연스러운 베스트라서 지금 잘 되고 있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네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쓸어 내려옵니다. 네. 오, 색깔 정말 자연스럽네요. 미샤 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그만 브러쉬를 이용해서 요 경우에는 방금 쓴 이 쉐이딩보다 조금 더 어두운 걸 쓰시면 더 좋아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에뛰드 코코아 색깔인데 얘랑 조금 섞을게요. 화장품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좋은 게 이렇게 좀 다양한 발색을 만들 수가 있어서 좋아요. 네, 그래서 코코아를 좀 섞은 좀 어두운 컬러를 이 부분에 아주 살짝 네, 이렇게 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어때요?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조금 더 아이홀도 깊어 보이고 콧대도 이만큼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포인트를 딱 줘서 이게 진짜 높은 애처럼 만들었죠. 네. 그 다음에 또 재미난 스킬 몇 개 알려드리자면 일단 여기가 기본적인 콧대 스킬이고요. 그 다음에 콧망울을 조금 오똑하게 만드는 스킬이 또 있어요. 이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U자로 둘러서 쳐 바르면 돼요. 이렇게 둘러서 코끝까지 한번 발라주시면 그야말로 얘가 저 멀리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코스프레 화장할 때는 꼭 이걸 해요. 확실히 이 콧구멍이 작아 보이죠, 이거에 비해서. 이것도 꼭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하이라이터를 안 할 거지만 하이라이터를 여기다가 코 끝에다가 톡톡톡 발라주시고 위로 갈수록 그라데이션 하시면은 여기가 더 이뻐 보여요. 여기가. 그 다음에 콧구멍이 좀 작아지고 싶으시면 그냥 여기다가 바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여기 포인트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저만의 노하우예요. 네, 그래서 결국 결론을 냈습니다. 갑오브가 최고의 쉐이딩을 찾아서 1등 먹은 우리의 쉐이딩 제품은 미샤 더 스타일 디파이닝 블러셔 BR01 샌디 브라운 컬러입니다. 네, 요 컬러고요. 아까 얘를 1등으로 뽑은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너무 옐로우도 아니고 너무 레드도 아닌 중간 계열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펄감이 없고 매트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지 않고 저 정도 피부톤에 잘 어우러지는 자연스러운 색깔이 나와서 요 녀석을 뽑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격도 합리적이죠? 5,000원? 뭘 하는지 몰라. 그냥 대충 이런 거 다 5,000원 아니에요?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만족합니다! 이 녀석.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십몇 분이 넘는 동영상 시청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블로그 많이 놀러와 주시고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